혹시. 오. 예, 송대관 씨는요? 나에게 라이벌이란 돈이다. 어? 왜냐면요, 사실 그, 지지 않으려고 밤새 노력해야 하고,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. 오늘 날 보니까 파트너가 아니라 완전히 황금 덩어리야. 아우, 이거. 네. 멋있다. 그러면 우리 선화 씨에게 라이벌이란? 저를 더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. 좋은 뭐요? 소스? 존재라고요.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우리 이준 씨가 어떤 본인을 조금 더 성장시킨 것 같아요. 오늘 어때요? 뭐 이준 씨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또 여기 버라이어티도 나오고 나왔으니까 그럼요. 또 성장이 한번 됐죠. 야, 예, 그래요. 아, 선화 씨가 본인이 또 성장이 한번 됐다니까. 아, 다행이네요. 우리 저 준현 씨에게 라이벌이다. 아, 기대됩니다. 맞춰놓지 않은 알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슨 말이에요? 의미심장한데요? 맞춰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알람 울리면 어우 가야겠다고 가잖아요. 가만히 있다가도 딱 보게 되면 그 알람처럼 나한테 자극을 주는. 아, 얘기라고 나오더라고요. 아, 예. 아, 좋습니다. 자, 뭐 진짜 말 그대로 선의 경쟁자이자 인생의 진짜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? 동반자입니다. 오늘 정말 함께 해주신 여섯 분께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희 해피투게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I know 네 미소 따뜻한 눈빛까지도 Ain't no 따라지도